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요. 두 번째 모토그래프의 네. 만남입니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제가 또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진짜 솔직히 좀 이렇게 표정에서 그렇게 반가워 보이진 않으신 아니에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권범희 선수가 안 반가운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그게 좀 저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작은 서킷 안에서 또 충분히 스티어링 감각이나 엔진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 소리. 오, 이런 소리는 그동안 페라리에 없었는데. 너무나 낯선 상황입니다. 네. 이 소리가 나면 시동이 걸려진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네 자리 숫자의 첫 마력이고, 거기에 전기 마력은 220마력, 그리고 동력 마력이 최대 80마력입니다. 이 내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여기 패신저 화면 보시게 되면 네. RPM, 속도계, 그리고 기어 단수, 거기에 횡지를 볼 수 있는 이 기능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동승한 사람도 주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실 좀 굉장히 꼼꼼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터치, 다 터치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터치인 거죠? 다, 올 터치입니다. 변속기 빼고는 모두가 다 터치고요. 사이드미러 조정도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정 버튼이 버튼으로 이루어지는 건 마네티노 버튼. 요것도 현재 원래 그려져 있었잖아요. 네. 스티어링에 이름이 다 적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온리 다 전자식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마네티노가 생깁니다. 이 마네티노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ED 모드는 순수하게 전기로만 이동이 되고요. 0km에서 140km까지 전기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 퍼포먼스 모드, 퀄리파인 모드까지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력 주행은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퀄리파잉 모드에서 스포츠로 진행을 할 퀄리파잉 모드는 다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빠져나오고 브레이킹 코너링 굉장히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돌릴 때 너무나 바쁘네요. 브레이킹 코너링 이곳에서 오버스티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등 뉴트럴 노르면이기 때문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런데도 사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스티어링이 따로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 주행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기자님이 직접 느껴보시죠. 아, 저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준비는 천천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왼발 플랜스에 두시고 오른발 브레이크 끝까지 밟으셨을 때 브레이크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 풀브레이킹이신가요? 네. 네. 그 정도. 원래는 퀄리파잉 모드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는 기자님이 전기 모드로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은 터치해서 마네티노 모드로 이제 이것도 이건 터치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시동은요? 아니요. 터치하면 네. 이거 되게 좀 어색하지? 네. 아, 이건 안 바꿔줘도 될 것 같은데. 그쵸. 그 누르는 맛에 네. 그 빨간색 버튼에 그 인풋이 있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스타트 게이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가속하셔서 좌측으로 코너링. 스티어링 돌리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살짝 어색해요. 어색하시죠? 자, 제가 지금 우리 기자님 주행 끝나시고 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티어링 조향을 하실 때 여기서 오른쪽 코너링입니다. 브레이크도 너무 잘 쓰네. 자, 지금 저는 두 번의 동작을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 여기도 어떻게 주행을 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아주 네. 스티어링을 어떤 동작을 하셨냐면 처음에 스티어링을 주시고 좀 푸는 동작이 있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스티어링 양이 보통 평소대로라면 그 정도를 주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굉장히 작은 타각으로도 충분히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에서 스티어링 양을 주었다 풀었다는 건 스티어링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전륜에 전기 모터가 동력을 돌리고 있는데
전륜 바퀴에서 코너링을 돌 때 바깥쪽의 바퀴를 돌려주는 토크백팩 시스템이 전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때 엑셀을 밟으면 언더스티어가 아니라 뒤쪽을 동력으로 앞을 말아주기 때문에 파워 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동력으로 이제 본격적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데.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자, 브레이킹 이렇게 밟으면 거의 세워요. 그래서 브레이킹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어링에서 쭉 가서 브레이킹, 코너링 돌고 엑셀 지그시 밟아보실까요? 돌죠. 프론트에서 토크벡터링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부드럽게 엑셀링 쭉, 그렇죠. 차가 안쪽으로 회도가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 스피드를 더 올릴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엑셀! 네. 밟게 되면 뒤가 마치 파워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것처럼. 맞아요. 너무나 쉬워진 코너링입니다. 와, 브레이크 진짜 잘 되네요. 저도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저번 초반에. 엑셀 지그시. 그렇죠. 차가 안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핸들을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 카레이싱에서 일부러 드라이버들이 인위적으로 파워 슬라이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엑셀을 밟게 되는데 그 동작이 필요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몽스터의 달래 코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브레이킹하고 다운하고 코너링 돌면 엑셀을 밟는 순간 계속 이렇게 말아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행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다운시프트. 변속이요. 변속기가 굉장히 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변속이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좀 안 좋죠. 미끄러지기는 해도 절대적으로 갑작스럽게 확 내던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코너링, 여기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운 도로인데요. 코너링 돌고 나면 엑셀 지그시 무려 1000마력이에요. 거기에 81.5토크. 이 빗길과 이 야간 주행에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주행이 가능하죠. 브레이킹 코너링. 엑셀을 밟고 이런 고속 코너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스피드로 올려갈 수가 있어요. 브레이킹 코너링. 다운시프트 거의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야간 주행, 제가 용인은 야간 주행에 이렇게 어두울 때 처음인 것 같아요. 듀얼클러치 느낌 진짜 좋네요. 너무 좋죠. 일단 변속기 자체가 경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느낌이 또 가능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 DRS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효과에 따라서? 리어 스포일러 이렇게 내려오는. 아, 가변! 네, 가변 네. 스포일러 계속 동작하고 있어요. 가변 스포일러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르는 힘이 다운포스가 390kg. 지성관이 이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식간이에요. 전기로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임팩트가 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도 식혀주고. 그렇죠. 이제 쿨링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 속도 보시게 되면 140km까지 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전륜 구동 페달이네요? 맞습니다. 전륜에서 동력을
전기로만 하고 있어요. 아 신기하다. 전륜구동 페라리. 다운시프트를 할 필요가 없죠.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낯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빗길에서는 전륜구동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코너링 스피드를 또 올려갈 수 있는 장점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곳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인 가속도나 이런 브레이크 능력 이런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 스토커 그 정도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이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행을 할 때 큰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천마력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네, 주행에 있어서는 조금 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느낌이 너무나 좀 낯설어요. 확실히 아까 좀 미끄러지는 상황 이럴 때도 네. 전기 모터가 일단 엔진보다 빠르잖아요, 돌아가는 게. 그렇죠. 트랙션 확보도 나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SF 고스트에 달려간 장점이 사실 너무 많죠. 아, 지금 상황에서는 60%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권보미 선수가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확실히 선수니까 운전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제가 페라리를 옆에서 신나게 즐겼습니다. 네, 원래는 저도 직접 서킷에 들어가서 이 SF0 스트라달레를 몰아보는 시간이 있었지만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빠르게 저문 상태여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전하는 시간은 아쉽게도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도 옆자리에서 느낀 이 새로운 페라리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막강한 출력을 발휘하고 이 출력을 정말 누구나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다륜구동 페라리 모델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다륜구동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페라리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워지는 밤에 페라리 한 대만 딱 서킷을 도니까 이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몰입감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페라리 측에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시승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권범희 선수가 이렇게 택시 드라이빙을 했을 때도 제대로 된 파워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날씨가 좋은 날에 다시 한번 타게 된다면 이 페라리의 새로운 슈퍼카의 진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F90 스트라달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다시 시승을 할 때까지 저도 이 천마력짜리 페라리를 조금이나마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운전 연습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공부도 더 해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랩 김상경이었고요.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시승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